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9시 현재 미세먼지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초미세먼지는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에서 나쁨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대기 정체에 오후부터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서 중서부 지역과 전북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시간대별 미세먼지 예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2시 이후 축적된 국내 미세먼지에 차츰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까지 더해져서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서부 지역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 많겠으니 호흡기 청결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남부지방에서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대체로 보통 수준이 이어지겠지만 전라도 지역에서는 한때 나쁨 수준 보이는 곳 있겠습니다. 축적된 국내외 미세먼지가 잔류하면서 토요일인 내일까지 중서부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호흡기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요일부터는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미세먼지 예보였습니다.